부정대명사 원인데요? 19인데요? 워크북 19. 대명사 파트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대명사 원. 문제 풀이 할 건데,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죠.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원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엄마야? 그렇죠. 화면 안 켰네요. 맨날 이래. 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과정을 해야 되겠죠. 원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 한번 다시 되새겨볼까요? 원에 대해서 뭐 어떤 거 배웠나요? 하나. 하나다. 그렇죠. 물론 하나도 원이니까. 그렇죠?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원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 하나인데. 근데 뭐 언제 따라 그렇죠. 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선생님이 갑자기 뭐 이렇게 워드 플러스 MS 워드를 열어가지고 그렇죠. 뭔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뭘 자꾸 잃어버렸다는 얘기 자꾸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하고 뭐 상황 1하고 그 다음에 상황 2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A하고 A가 뭐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 말하고 끝나네요. 참 대화는 아니고. 그래서 A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뭘 잃어버렸다 그러죠. 예를 들어 뭘 잃어버렸다 그럴래? 뭐 이런 거 잃어버렸다 그럴까요? 그렇죠? 나 책을 잃어버렸어. 이거 몇 번째 녀석이야? 루즈에 당연히 두 번째죠. 과거에 잃어버렸다는 얘기 한번.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 I 그다음 뭐라 그랬어? I have to가 뭔 뜻이었더라? 네, 중1인데 2학기 다 돼가지고 have to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처음입니다. must였죠. must. I have to 뭐 할까? I have to find 할까요? I have to find 하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it이라고 했죠. I have to find it. 왜 가만히 조용히 있습니까? Okay. I have to find it이죠. 그리고 나서 이 it 여기 i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it은 이거야 이런 얘기했죠. 어북이에요, 더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it은 뭐다? 더북이다. I have to find 더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 2에서는 뭐였냐?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I가 lost 했다. My book을. I have to. 여기 들어갈 말이 뭐였더라? 그렇죠. I have to buy one 이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하겠어요? 봅니다. 이게 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뭐도 쓰인다고 배웠죠. 원 말고 뭐가 쓰일 때도 있다. 원즈가 쓰일 때도 있다. 그럼 얘 원즈가 쓰일 때로 바꿔볼까요? 전체적으로 I lost my 이거 뭐 할까? 뭐 이거 할까요? I lost my shoes. I have to find them. 목적격이니까 I have to find them. 그래서 them은 뭐랑 바꿔 쓸 수 있다. them은 이렇게 아까랑 똑같지 않나요? 그 신발을 찾아야만 한다는 얘기죠. I have to find them. them은 그래서 뭐 더 슈즈라고. 그럼 이제 여기 밑에도 이제 바뀌죠. I lost my shoes. I have to buy ones. 그러면 one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슈즈는 선생님 본 적이 없고 앞에서는 하나라 그랬다가 뒤에는 여러 개라고 그랬다가 그러면 얘를 없앨까 어슈 할까 그냥 슈즈 할까 이런 거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원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동일한 물체면 is이나 they로 바꾸고 종류만 갖고 다른 것이면 종류만 갖고 다른 것인데 한 개면 one, 여러 개면 ones를 한다라는 게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에 문제에서 이둘 중에 뭐가 맞는지 골라라라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 틀리지 않으려면 결국 자,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둘 중에 올바른 걸 댐을 고르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해석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됐습니까? 그걸 필요로 하는 게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말짱황이에요. 됐습니다. 1번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I can't find my eraser. I need to buy.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내가 뭐 한답니까? 내가 find 할수 없대죠. 그래서 못 찾겠답니다. 내 지우개를. 그러면 I need to buy one. 자, need to. 자, need to는 선생님이 분명히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I need to buy one은 일단 무슨 뜻이야? I need to buy one은 나는 하나 사야만 한다. 살 필요가 있다. 꼭 사야만 한다. 이 뜻이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또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She bought a cat, but she 어쩌고저쩌고. 그녀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야구모자 하나 샀대죠. 그러나 그녀가 뭐 해버렸대요? 잃어버렸대죠. 그럼 but she lost it이죠. 그러니까 네, 그녀가 모자를 샀지만 그러나 잃어버렸어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she has two blue balls and a white 하고 있네요. 아, he has. 그러니까 그가 뭐를 갖고 있다는 얘기, 뭐랑 뭐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he부터 가볼까요? 시작. He has two blue balls and a white one.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총 가지고 있는 공은 몇 갠데? 아, 공두개 갖고 있어요? 이게 공두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세개 갖고 있죠. 공세 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파란색이고 한 개는 흰색이라고 하얀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는 파란 공두 개와 흰공 하나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자, 그럼 돌아가서 I can't find my eraser.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I need to buy an eraser. 이 소리 할때 이는 모음이니까 a eraser가 아니고 an eraser. I need to buy an eraser. 그러면 she bought a cat but she lost the cat이겠죠. 도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뭐 아까 그거 했습니까? 노알 날 아니고요. 했습니까? 선, 문, 스카이 아니고요. 꾸미는 말 뒤에 붙어 있는 거 아니고요. 아까 그거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 거네요. I don't have a camera. He has one 하고 있네요. 누구는 뭐 한답니까? 가지고 있지 않죠. He has one. 그는 가지고 있다. 그럼 one을 뭐로 바꿔 쓸수 있는가를 쓰란 말이죠. 그러니까 one은 여기다가 이렇게 카메라라고 쓴 사람은 다 틀렸다고 해야 되겠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He has a camera. 그렇죠. 좋습니까? 그 다음에 change your red clothes for dry ones. 오케이. 그래서 뭐 하랩니까? 그렇죠. 바꾸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아입으란 얘기인 거예요. 너의 젖은 옷을 뭐랑 갈아입으랍니까? 마른 거랑 wet하고 dry하고 반대말이죠. 젖은하고 마른이죠. 그러니까 너의 젖은 옷을 마른 것과 바꿔 입어라. 젖은 옷 마른 걸로 갈아입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change your wet clothes for dry ones의 ones는 close야, the close야. 그냥 그렇죠. close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물체가 아니고 종류만 같은 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don't like blue shoes. 나는 뭐 한답니까? 그래서 파란색 신발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네요. I like pink ones. 나는 뭐가 마음에 든대요? 분홍색. 그래서 ones는 그쵸. shoes야. 더 shoes야. 그쵸. 그냥 shoes죠. I like pink shoes. 동일한 게 아니고 신발은 같지만 동일한 물체는 아니죠. 뭐 어떤 신발이 파란색이면서 동시에 분홍색일 수 있습니까? 그런 신발 있으면 재밌겠다. 버터 땅눈 색깔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꾸 만들면 대박이겠네. 그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포기해서 골랐으시오. It won once 중에. 그럼 뭔 소리 하는지 봐야 되겠네요. KT's coat is old. 그래서 뭐 어떻답니까? KT의 코트가 낡았대죠. She needs a new. 그렇죠. 여기에 얘는 너무 뻔해. 여기에 어 있네. 더가 아니고. 그래서 KT 코트가 낡아서 뭐가 필요하다? 새 코트가 필요하다. 동일한 게 갑자기 뭐 낡았다가 동시에 새로울 수 없겠죠. 종류만 갖고 다른 거다. 그다음 These socks are small for me. 그래서 누가 어떻답니까? 이 양말이 작대죠. 누구한테는? 그렇죠. 나에겐 너무 작아. Do you have bigger ones? 양말 가게 가서 하는 거죠. 그렇죠. 양말 가게 가서 양말도 신어보나? 양말을 신어보는 일이 없긴 하지만 하여튼 뭐 신어봤다 치자. 아, 사갔다 치자. 사갔는데 너무 작아. 그렇죠. 애기 양말이었어. 알고 봤더니. 그렇죠. 뭔가 바꿔달라는 얘기. 동일한 겁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겁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는 더 삭스야. 그냥 삭스야. Do you have bigger socks? 그냥 삭스죠. 더가 없어야 된다 했습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 She needs a new coat 대신 왔죠. 더가 없습니다. 전부 다. 더를 쓰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My father bought a new dictionary. 아버지께서 뭐 하셨대요? 사셨대죠. 구입하셨답니다. 뭐를 사셨대요? 이 문제 풀면서 딕셔너리의 뜻도 안 찾아봅니까? 어? 그렇죠. 사전이죠. 찾아본 사람, 아, 뭘 이미 알고 있었다. 딕셔너리 중이야. 그렇죠. 예, 아버지께서 새 사전을 구입하셨고, 그리고 주셨다. 무엇을, 그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이슨 뭐 대신 왔어요? 더 딕셔너리 하면 되죠. 뭐, 뉴는 뭐 하셨습니까? 물론 너도 되지만 그냥 그 사전을 나에게 주셨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더가 쓰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 더는 뭐 때문에 쓰인 거야? 그렇죠. 아까 그거. 그렇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다. 아까는 뭐가 붙어 있었어? 아까는 어가 붙어 있었어. 처음 얘기했으니까. 근데 동일한 물체를 다시 얘기하니까 더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Do you have my cell phone? Okay. 뭐라고 그런 거야? 그렇죠. 네가 내폰 갖고 있어? 물어봤죠? 그랬더니 갖고 있대요. 안 갖고 있대요. 그럼 당연히 Yes, I have one이 아니고 Yes, I have it. 그래서 one을 it으로 바꿔야겠고.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cell phone 또는 your cell phone. 또는 더 그러면 여기에 더가 있어 your가 있으면 더는 못 써. 어, 나 더는 못 쓴다 했어. All your cell phone 뭐 you are all cell phone 더 your cell phone you are the cell phone your가 있으면 더는 못 쓰지만 만약에 your를 안 쓴다면 꼭뭘 써야 돼? 더를 써야 돼. 동일한 물체입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얘는 원을 쓰면 안 되고 it을 써야 되는 동일한 물건이죠. 동일한 것. 그다음 Do you have a computer? 너 뭐하고 너 뭐하니? 너새 컴퓨터 갖고 있냐 이랬죠? 그랬더니 갖고 있대요 안 갖고 있대요. 그래서 Yes, have a new one. 어가 있는데 it이죠. it은 뭐 플러스 명사야? 더 플러스 단수 명사죠. 근데 더도 쓰고 어도 쓰는 거뭐어더썬 이런 거본적 있습니까? 없죠. 어더스라고.
더 선, 이런 거 없죠. 뭐, 더 선만 가능하지. 더북 이런 거 없습니다. 북해야 될 때가 있고 더 북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어가 있는데 이식으로 뭐 얼토당토 않고요. 오케이, 그래서 it을 won으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we need more chairs.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우리가 필요한데죠. 뭐가 필요하대요? 더 많은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교급이니까. 의자가 지금 있는데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더 많은 의자들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오케이, let's buy new. 그렇죠. 원이 아니고 원즈죠. 원즈는 더 chairs야. 그냥 chairs야. 그렇죠. We let's buy new chairs. 오케이. 그래서 아주 쉬운 단계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어떤 원 같은 거 배우고 나면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 이렇게 긴 글이 있어요. 긴글 속에 it을 써야 될 자리에 은근슬쩍 원을 쓴다든지, 원을 써야 될 자리에 은근슬쩍 it을 써놓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긴글 문제 틀리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귀찮다. 뭔 소린지 해석하기 딱 싫다, 모르겠다, 뭐, 틀려, 안녕하세요. 뭐, 틀려봤자 뭐, 틀린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알아야 되겠다. 내가 이거 꼭 이해해야 되겠다. 틀리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뭐, 그, 뭐, 학생들마다 다르긴 한데요. 뭐,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니들이 스스로 가져야 할, 그, 학습에 대한 태도인 거지. 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서, 지민아, 이거 꼭 알아야지 되지 않겠니? 네가 수긍을, 여러분들이 수긍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아쉽게도. 그것까지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그것까지 해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아바타지, 뭐 여러분들 스스로의 뭐 꿈과 희망과 뭐 생각이 없는 존재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재기내명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지민이 또뭔 생각하느냐고 또 상어눈이 되어 있나? 초점없는 눈. 자, 재기대명사에 대해서 미리 정리합니다. 자, 재기대명사 하면서 일단 1번하고, 뭐야?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하고,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헤이, 문장을 하나씩 씁시다, 그냥. 그쵸? 뭐 쓸까? 뭐 쓸까? I love myself. 좋네요. I love myself.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할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I myself did it. 뭐 해놓고 이건 는 하자. 그래서 뭐? I myself did it. I did it myself.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3, 다시 1, 뭐, 3, 다시 2, 뭐, 맞는데. 아이, 됐어. 뭐, 이렇게 하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뭐부터 쓸까? 그쵸? 뭔 뜻이에요? Alone by oneself? 혼자서 이 뜻이죠. By myself면 나 혼자고요. 오케이. 뭐 어제 뭐 갑자기 뭐 부모님들도 다뭐 어디 놀러 가시고 언니도 누나도 어디 놀러 가고 동생도 다 놀러 갔어. 그쵸? 그러면 나는 I was home alone. I was home by myself라고요. 혼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뭐 쓸까? 그 다음에 automatically 할까요? automatically는 automatically가 저절로잖아요. of oneself 할까? of oneself 저절로죠, 저절로. 뭐 of oneself 쓰이는 예문을 하나 써보면 뭐아 무서워라, 왜 저러지?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The door opened of itself. 뭔 소리야?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하나 더 쓸게요, 여기. 뭐, 3번 하다 갑자기 여기 하는데, 뭐, 아이가 뭐 했다. 인조이 됐다. 그 다음 뭐 있을 것 같아. 인조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거 재기대명사 하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닐까? I enjoyed myself, 모더 파티, at the party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I enjoyed myself at the party. 그렇죠? 그래서 I enjoyed myself는 이건 뭐하고 같은 뜻이었더라? I had a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하고 같은 거 아니었나요? 됐습니까? 원래 이 친구는 뭐 할 때 배웠냐면 이거 할 때 배우긴 했지만 이거랑 같은 용법이죠. 이거 둘이 공통점 뭐예요? 동사죠, 동사. 그러니까 동사에 무슨 어? 동사에 무슨 어? 목적어. 아, 그러면 1번부터 정리할 거예요. 이거 무슨 조용법? 그래서 생략 돼, 안 돼? 이런 거 배웠죠. 목적어가 없어지면 된다, 안 된다? I love. 뭐? 뭘 사랑하는데? I enjoy. 내 즐겁게 해줬대. 누구를? 됐습니까?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 그럼 얘는 이제 정리하면 얘는 뭐? I myself did it. I did it myself는 뭐? 강조적.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다. I did it. 내가 했어. I did it. 내가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은 지금부터 하는 것들의 제목은 뭐? 외워야 할 수거들. 아직 덜 했죠. By oneself, 혼자. Of oneself, 저절로. Automatically.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했느냐. without others help가 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without others help는 뭐였더라? for oneself 였죠. 'I was home by myself last night.' 나 어젯밤에 집에 혼자 있었어. 'I was scared.' 나 겁먹었어. 무서웠어. 막 쫄았어. 'The door opened of itself.' 문이 저절로 열렸어. 와, 이거랑 한꺼번에 하면 되겠다. 'I was home by myself last night.' 'The door opened of itself.' 'I was scared.' 나는 혼자 집에 있었고 저절로 문이 열려서 어씨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였냐면은 아이가 여러분들 뭐 요즘 세상에 이러기가 힘들다 했죠. 어떠기가 힘들어? I bought a house for myself. 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그 집을 내가 샀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둘째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집은 여러분들이 사야 되겠군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냥 시집이나 잘 가면 돼요. 하면 안 돼, 지민아. 네 꿈이 혹시 시집 잘 가는 건 아니지. 여학생들 그런 꿈은 너무 나이브합니다. 나이브. 요즘 점점 어때요? 요즘 점점 세상이 어떻답니까? 뭐 그렇답니다. 남녀 평등 막 이래. 남자가 집사람 법 있냐 막 이래.
반반씩 내자, 막 이런. 됐습니까? 그게 제일 공정한 것 같아, 확실히. 집값도 반반씩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전제품 사는 거, 뭐, 침대, 뭐, 이런 거 사는 것도 반반씩 딱 이렇게 내야지.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야 뭐. 중국은 남자가 싹 다 한대요. 집도 사고,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거 전부 다. 여자들은 더 안 돼. 중국은 또 그렇대. 그, 뭐, 그 나라에 뭐예요? 컬처죠, 컬처. 그니까 문화가 그런 거니까 뭐 우리가 뭐 말과 알바 할 건 없고요. 오케이 이런 것들 외워야 한다라고 했는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그럼 볼까요? 일단 뭐 쉬운 거부터 나오네요. I는 myself. 그다음에 we는 ourselves. 그렇죠? 그다음에 he는 himself. 그다음에 they는 themselves. themselves. 아이고, 뭐하냐. 말은 themselves 하면서 themselves를 쓰고 있네. 오케이, 뭐 빠져있는 거 몇 개가 있는데, she는 herself. 그 다음에, you는 뭐도 있고, 뭐도 있더라. you는 yourself도 있고, yourselves. 상황에 따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잘라내서. 그래서 이거는 다 하고 나서 뭘 고른 경우라면 제기대명사를 뭐한 경우 선택한 경우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제기대명사를 선택한 경우 뭐 할 수 있나 없나? 생략 가능 불가능을 구분하셔야 되겠죠. 생략 가능 불가능을 구분 다 하셨었죠? 그렇죠, 당연히. 선생님 물어볼 거 알았을 테니까. 됐습니까? 뭐 끊어읽기 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가보겠습니다. 1번 시작. I wash my car myself. 오케이, 그 다음에 my Okay, my sister hurt herself. 이거 몇 번째 녀석인지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we did it ourselves. 그 다음에, you should take care of yourself. You take care of 했으니까, 이제 뭐, 이게 1번이면 2번하고 3번하고 이거 하겠죠. 그쵸? 그쵸? 맞죠? 설마 take care of의 뜻을 모르진 않겠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치? 1학년인, 중학생이 뭐, 특히 1학년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자, 그래서 여기에, I wash my car myself는 생략할 수, 그쵸. 생략 가능이고. 그 말은, 이게 무슨 뜻이고, 나는 내 차를 직접 세차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적용법이다? 강조적이란 얘기는 myself의 위치가 I wash my car myself 해도 되고, I myself wash my car. 강조하고 싶은 말 바로 뒤에 붙여도 된다 했습니다. 얘들 봐라. 강조적법일 때 위치를 모르고 있네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된다. I myself wash my car. I wash my car myself. 생략이 가능하고 강조적이다. 그 다음에, my sister hurt herself. 는 생략할 수, 생략 불가죠. 생략 불가. 그 말은 뭐다? 제기적이다. 그럼 몇 번째 녀석이야? 그렇죠. 뭘 보고 두 번째 녀석인지 아냐 하면 얘 암만 길어봤자 뭔데? 쉰데 S가 안 붙어있네. 됐습니까? 과거 시제 이 속에 뭐 들어있단 말이에요? Did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뜻은 나의 여자 형제가 뭐 했다? 다치게 만들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시스터가 다쳤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enjoy oneself하고 똑같은 제기적이고 hurt가 동사죠. 다치게 하다. 그러면 동사의 무슨 어? 목적어로 사용됐습니다. 목적어는 생략할 수가 당연히 없죠. 그 다음 we did it ourselves. 생략할 수 있죠.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뭐다? 강조적이라는 얘기고 그 뜻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했다. 그럼 여기 있어도 되고 we did it ourselves 해도 되고
did it. 강조하고 싶으면 바로 뒤에 넣어도 된다 했죠. We ourselves did it.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Take care of 더 살펴보고 갈까? 그렇죠? Take care of 무슨 뜻이고 돌보다고 같은 말은 그렇죠. Look after 말하고 짧겠다. 또 Care for Care about은 뭔 뜻이었더라? I don't care about it. 신경 상관 안 해. 신경 안 써. 신경 쓰다였습니다. 신경 쓰다. 비교해서 알아두라. 상관하다. 쿨한 척 할 때. 그렇습니까? 야, 너 다리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어. 아, 이렇게 알아봐라. 신경 안 써. 괜찮아. 너 팔이 덜렁덜렁거리고 있어. 친구가 딱 자빠졌는데, 그쵸? 친구 막 가다가 갑자기 뭐 있죠? 막 웃기게 자빠지는 경우 있잖아.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뭐 이렇게 뭐 돌뿌리 같은 거 발로 탁 꽂았었는데 막. 그쵸? 그게 뭐 봤더니 빙산의 일각이었어. 밑에 이만한 게 있고 요만큼 튀어나온 바로 탁 발가락 막 부러진 것 같아. 그쵸? 막 뻥 소리 났어 막. 야 너 괜찮아? 넌 care about it.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막 발가락 부러져가지고 다음날 학교 못 나오고 이제 승빈이 아 부럽다. 나도 걷어차봐야지. 아, 그런 거 아닙니까? 다행히 철 들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 대답 듣고 싶어. Yourself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자, 이거 후니까 who should I take care of 겠죠. Who should I take care of? 누구를 돌봐야 됩니까? 이게 후에 대한 대답이래. 그쵸? 얘가 후에 대한 대답이면 이게 무슨 어란 말이야? 무슨 어란 말이야? 고등어란 말이야? 목적어란 말이죠. 뭐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략할 수가 없다. 생략 불가능하다. 그 말은 무슨 영역법이다? 제기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너는 스스로를 잘 보살펴야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막 새벽 3시까지 막 뭐 스마트폰 하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찔리는 사람 있나? 없죠. 설마 새벽 3시까지. 그러면 키 안 크고요. 당뇨 같은 거 빨리 일찍 걸립니다. 고혈압. 남의 얘기 같죠? 그렇죠? 조심하세요. 자, 그런 것들 살펴봤고요. 다음 밑줄지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그러면 they enjoy ourselves on the trip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그들이 즐거운 시간 보낸단 말이죠. 그렇죠? 어디 가서? 여행 가서, on the trip 가서. 됐습니까? 그러면 they enjoy 그렇죠, themselves. 그럼 얘는 생략할 수 없죠. 그 말은 무슨 영역법이다? 대기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our themselves를 they themselves enjoy on the trip이라고 할 수, they themselves enjoy on the trip이라고 할 수 없단 얘기죠. 강조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안 속네. 됐습니까? 그 정도야. 자, the little boy went home by him. 그래서 그 꼬맹이가 뭐 했답니까? 집에 갔대죠. 원에 따로 보입니까? By himself. 됐습니까? 그럼 생략할 수. 자, 얘가 전치사죠. 그렇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될까? 없어도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한꺼번에는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by himself가 뭔 뜻이지? 스스로는 for oneself의 의미가 좋겠고요. 그러면 by himsel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alone.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는 영화 제목이 뭐예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home alone. home alone. 됐습니까? 집에 혼자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y himself는 통째로 하면 언론이기 때문에 무슨 시냐 하면 어찌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날려버려도 되지만 얘만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 이처럼 이 녀석이 동사의 목적어일 수 있지만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고 뭐의 목적어도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도 목적어고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생략해버린 문장이 이상할 겁니다. The little boy went home by. 어쩌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래도 맞는 걸 같은 걸?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은 걸?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I like math, but it's difficult. 오케이. 뭐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뭐 한답니까? 난 수학을 좋아한대요. 그쵸? 그러나 이거는 뭐 이건 어법상 틀렸으니까 밑줄 꺼놨으니까 그쵸? 이거는 어법상 안 틀렸는데 뭐 대신 왔어요? 맞죠? math 대신 온 거죠. 그러니까 읽어보고 세 가지 중에서 뭐라고 불러더라? 가주어, 비인칭 주어, 인칭 대명사 대신에 중에서 뭐라고 불렀더라? 오케이. 그 말은 얘를 뭐라고 해석한다, 안 한다?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합니까? 그것은 너무 어렵다. 난 수학은 마음에 들지만 너무 어려워. 그러면 it이 뭐로 고쳐야 될까? itself로 고쳐야 되고. 그럼 여기에 이게 생략할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I like math itself, but it's too difficult. 그래서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은 얘가 무슨 제곱법이다? 강조 제곱법이고 생략이 가능한데. 그러면 I like math하고 I like math itself는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까? I like math는 난 수학이 마음에 든다고. I like math itself. 나는 수학 그 자체는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나는 수학 그 자체는 마음에 든다 하고 나는 수학이 마음에 든다 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다만 강조한 거죠. 결국 수학을 싫어한다는 얘기야. 무엇을 뭐 한다는 얘기야? 수학을 좋아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고 강조적이라고 생략할 수 있다. 난 수학, 자, 이럴 때 여러분들 해석 어려워하는 거 내가 분명히 보였어. 어떻게 해석하는지. I like math는 난 수학이 좋아. I like math itself는 난 수학 그 자체는 좋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학 수업은 어떤데? 좋은데 싫은데? 시험은? 그렇죠.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자체는 뭐 새로운 거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이거 아니죠? I like English itself and it is too easy.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행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he cut herself her hair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가 틀렸지? She cut herself her hair. 어떻게 고쳐야 될까? 아, cut가 아니고 cut을 고쳐야 된다. 좋은 아이디어고 또 herself를 뭐? 아, herself가 여기로 간다고? She herself cut her hair 이렇게 한다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자, 근데 뭐가 맞는지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생각하는 게첫 걸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저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어떤 여자가 그렇죠? 욕실에 들어가고 가위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고치는 건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제를 과거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뭐 물론. 근데 굳이 시제를 현재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그녀가 하는 습관적인 행동이라면 얼마든지 커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직접 자기 머리 자른다. 됐습니까? 지 머리 지가 중이 제 머리 깎는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됐습니까? She herself cut her hair. 그러면 답은 하나 더 있는데요. She herself cut her hair 해도 되고, She cut her hair herself. 이렇게 해도 되고. 결국 이건 모순 적용법이다. 반구적이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She cut herself by mistake. 이런 것도 배우지 않았나요? By mistake가 뭘것 같아요? 실수로. She cut herself by mistake가 뭔 뜻이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아!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실수로 배웠다는 얘기인 거죠. 배웠다. 그러니까 여기에 her hair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이건 her hair가 만약에 없으면, 이게 없으면 무슨 뜻을 전달하고 싶은 말이 된 거고, 칼에 베었다, 뭔가에 베었다, 자기가 칼 들고 뭐 하다가 베었다는 얘기고, 그때는 이게 무슨 정용법이다, 제기적 용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없어지는 순간 뭐가 없어졌냐면 cut에 무슨 어가 사라지고 있어, 목적어가 사라지고 있죠. 그러면 herself가 무슨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목적어가 될 수밖에 없고, 전달하는 의미도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녀가 배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어야? 목적어니까 그때는 제기적이고 생략할 수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가 있어.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당연히 뭐, 이슈죠. 뭐겠어요. 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까지 다 세봐. 그러니까 이시죠. 그러면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무슨 어야 지금? 목적어죠. 그럼 얘는 목적어 아니란 거예요. 그녀가 자른 건 자기 자신을 실수로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뭘 잘랐다는 얘기야?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고, 직접. 그렇다면 위치가 지금 잘못된 거죠. 강조하고 싶은 말 뒤에 오거나 제일 끝에 가거나. 그녀가 직접 해본다 또 우리 지민이. 내가 할수 있을까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이 문제는 조금 재미있는 문제예요. 됐습니까? 얘가 있느냐, 얘가 없으면 이거는 틀린 데가 없기 때문에 문제 오류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 목적을 넣어놨어. 그럼 얘가 강조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강조적 용법일 때 위치가 잘못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제기적 강조를 해봤고, 그녀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면 she likes herself. 여기다가 she likes her 하면 뭐 어떤 뭐 친구들끼리, 여자애들끼리 서로서로 좋아한다. 난쟤 좋아. 네, 마음에 드는 친구야. 이런 얘기인 거고요. 이거는 자존감이 있다. 그 다음에 그는 무엇을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다. He takes pictures of himself. 그 다음에 그들이 직접 집을 지었다. They built the house themselves. 그 다음에 나의 엄마가 나에게 약간의 쿠키를 직접 만들어 주셨다. My mom cookies.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랑 세모랑 표시를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한테 세모 표시했어. 그러면 2번은 어떡할래? 그럼 3번은? 세모의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4번은? 지금 뭐한 겁니까? 얘들 둘이는 제기적이죠. like의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 of의 목적어. 그러니까 얘들 뭐가 공통적인지 한번 볼까요? 이래다 뜯고 싶어 하고 이래다 뜯고 싶어 하고 똑같죠. 이래다 뜯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고, Who does she like? 이래다 뜯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예요? Who does he take pictures of?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o, 뭐 whom 해도 되고, 어쨌든 무슨 어다? 목적어란 말이죠.
됐습니까? 명사란 말이 결국 명사. 동사 또는 전치사 뒤에 명사란 얘기는 목적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얘는, 끊어 읽어보면, 데이가 빌트했다. 그쵸, 목적어 여기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어떻게 지었니? 이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제어법이야? 강조적이고, 그러면 무슨 씨야? 부사죠, 어찌시죠?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부사는 없어도 의미 전달하는데 문제는 없다. 왜? 우리가 어찌시라면서 배운데, 어찌시는 뭐하기 전문가여서 무슨 씨 빼고 다뭐할수 있다. 명사 빼고 다 수시 가는 게 부사였죠. 명사는 누가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가 꾸며줬고, 어떤 씨는 어떤 것 만드는 데 쓰이고, 어찌는 어찌 어떤 어찌 하다. 하다시, 어떤 시, 어찌시. 꾸며주는 게 어찌시, 부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렇기 때문에 부사고 생략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조적이다. 3번, 4번, 강조적이다. 애들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다? 제기적이다. 이런 얘기들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대명사 파트, 뭐 그냥 시험 치지 마시고요. 제발 공부하고 나서 시험 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제 하던 거 있었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아이고. 언제 시험 쳐요? 다음 시간에. 네.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럴 리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포커스 21은 문제풀이네요. 그 다음에 22부터 설명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 하고 나면 이 부분 이제 또 이것까지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이 수업 끝나고 다음 시간 전까지 여기 복습하겠죠? 복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워크북에 20일은 해야 되겠죠? 나중에 또 해. 숙제했니? 글적글적 하지 마시고요. 제발 플리즈. 자, 그래서 다 풀어봤던 것 가지고 얘기했는데 일단 A에서는 일단 뭐 다시 정리해보면 뭐 비동사 과거형. M하고 is는 was란 얘기 했고요. M하고 is는 was고요. R는 were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인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전부 다 과거다. 그래서 3일 전에가 뭐였더라? 3 days ago. 3나 있으니까 day는 days가 돼야 돼. 3시간 전에. 오케이. 그건 3번 전에 같은데요. 3 hours ago. 맞습니까? 이거랑 뭐 비슷한 것도 배운 것 같은데. 3일 동안. 3 days. 그렇죠. 그런 표현들 통째로 알아둬야 돼요. 소설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댄이 여러 가지 뜻 중에, at that time일 때, 그때 과거 시제하고, 그 당시에, at that time. 그 당시에, 뭐뭐 할 것이다야. 그 당시에 한다야. 그 당시에 했었다야. 그렇죠. 그 당시에란 말은 했었다라고 어울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가 at that time이고, at that time은 then하고 같으니까 이런 말들은 과거 시제랑 쓰이고요. 뭐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I was at home then. 그러면 then은 무슨 뜻이에요? 방금 얘기했는데요. 대네트 대네트. 자, I was at home then 이 전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 당시에 집에 있었습니다.
난 그때 집에 있었습니다. 이 대는 뭐하고 왔다고? 보통 이제 경찰들이 이제, 야, 너, 어젯밤 3시에, 어제 새벽 3시에 뭐 했어? 집에 있었는데. 폰하고 있었는데. 안 자고 뭐 했어? 비명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해 주시고요. 맞습니까? 되게 좋아하네요. 네, I was at home then. 전 그때 집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we were tired last night. 저 우리가 언제 어땠답니까? 우리는 어젯밤에 피곤했다.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ired란 대답 듣고 싶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젯밤에 피곤했어요. We were tired last night. 그 다음에 이제 grad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인가요? 책 뭐 in the seventh grade last year.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일단 무슨 뜻이 있던가요? 품질, 등급, 또 나누다, 또 어? 학년. 그래서 학년이죠. 됐습니까? 학년이죠. 학년. 뭐 성적이란 뜻도 있고요. 성적, 품질. 그래서 품질을 높이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품질을 높이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업그레이드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말. 아, 들어봤어요. 업그레이드. 여기 있네. 어, 품질을 높인다니까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그 외에도 학년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학년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잭은 작년에 7학년이었다. 근데 7학년도 있어요? 예, 미국은 있죠. 됐습니까? 왜 이렇게 눈? 예? 몇 살이냐고? 아, 미국? 아, 미국 7학년 없다. 미국은 7학년이 없고, 664구나, 미국도. 7학년 없는데, 미국은. 어쨌든 뭐, 작년에 7학년이었답니다. 뭐, 1년 꿇었나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Jack was in the 7th grade last y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븐트라는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잖아. 잭은 작년에 몇 학년이었냐고. 됐습니까? 잭 작년에 몇 학년이었어? 어, 작년에 7학년이었는데 올해 8학년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거가 뭐이죠? 그렇죠. 4번. 외워야 할 수거 뭐? 비 외워야 할 수고 뭐 be late for 또 얘기해야 됩니까? be late for proud of be proud of be late for be good at be good for 뭐 이런 것들 be tired of be afraid of 이런 것들 be late for가 뭔 뜻이었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이제 할 때 됐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yesterday. 됐습니까? 너 어제 뭐 했다? 회의에 지각했다. 됐습니까? 너 어제 회의 지각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you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네, 뭐라고 물었더니 you were late for meeting yesterday. 네가 어제 회의에 늦었잖아. 됐습니까? 자, 그럼 나는 그때 집에 있었다. 그러면 at home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소환. 맞다. 할 게 많네. 자, 그래서, 아, 대답이 I was at home then. 그러면, at home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Where? Where were you? 그렇죠. Where were you?
then. 그니까 at that time. 너 그때 어디 있었어? Where were you then? 그래서 were you 했더니 were you 했더니 I was 이러겠네요. I was.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at home then. 너 그때 어디 있었어? Where were you then? Where were you then? I was at home then. 그때 집에 있었는데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물었더니 We were tired last night. 우리 어제 피곤했어. 그럼 tire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여기 뭐라고 왜 tire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그럴래? When were they tired? 나는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랬는데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인 거야? 너는 이 대답을 듣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럼 우리말로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먼저 써볼까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란 말이야? 뭐 했니? 야 니가 어젯밤 어땠어? 아 우리 피곤했어. 헤 이거 무슨 시야? 그럼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뭐라고 묻겠어? How were they야 갑자기? How were you last night? 이거 아니에요? How were you last night? 너 오늘 밤 어땠니? We were tired last night. 그럼 last night 대신 쓸 수 있는 건 어젯밤이란 말을 자꾸 할 필요가 있을까? 그쵸? 그럼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Yesterday입니까? 너 어젯밤 어땠어? 우리는 그때 피곤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최근 작년에 Jack was in the 7th grade last year. 여기에서 seven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써볼까요? 네, 그. 대충 쓸게요. 이건 끼워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어떻게 물으면 될까? 자, 이거 끊어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잭이 있었다. 어디에 있었다? In the 7th grade. 언제? Last year.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대. Where was Jack? Where was Jack? Last year. 나는 이 대답 듣고 싶다고는 안 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물론 where지. 그러면 근데 이걸 where로 하면 작년, 잭은 작년에 어디 있었니? 이렇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들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으면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좋았어. Nice try.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What grade was Jack in?' 그래서 지금 얘가 뭐가 되고 있어? 몇 학년이라며? 몇 학년? What grade? 이건 니들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배웠는데? 6학년 때 배웠어? 안 배웠어? What grade are you in? 안 했나요? 했잖아요. 오케이. 그걸 지금 are you 대신에 was he in 한 겁니다. What grade was he in? What grade was Jack in?
갑자기 막, 머리에서 뭐가 번쩍 생각나죠. 막 노래 막 불렀죠. So, what pleasure are you in? 뭐 이러면서. 이렇게 써먹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끊어읽기 한 거 중에서 원래는 이게 what으로 원래대로 하면, 원래대로 끊어읽기 다 표시하면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궁금하니까 뭐 얘도 따라서 얘는 누구 때문에 온 거냐 하면 얘 때문에 왔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게 궁금해서 없어지니까 얘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가 되어서 몇 학년을 만드는 거예요. 몇 학년 그러면 what grade.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Jack was를 뭐로 바꿔준다? Was Jack. 그래서 in what grade was Jack last year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의문문에서는 뭐가 제일 앞에 있는 게 번듯해? 의문사. 누가 언제 어디서 뭐 who, whom, what, how, why 이런 게 있는 게 번듯해. 그래서 아, 너 여기 있으면 좀 어색하다. 그래서 일로 잠깐 가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였고요.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배웠잖아요. 그래서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yesterday에서 대답이 뭐 you were late for the 자 만들어놨죠? 그렇죠? 여기서 you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가 어제 회의에 늦었다에서 you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누가 어제 회의에 늦었니? 되겠죠? 그렇죠. 누가 어제 회의에 늦었니? 하고 싶으면 뭐겠어요? 그래서 뭐가 뭐인 의문문이니까 그렇죠. 주어가 의문사니까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그리고 얘는 뭐 취급한다? 또 얘기해야 됩니다. 그쵸?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무슨 who were야? who were는? 어? he were냐? 뭐 취급한다고? 와우 신기록 깨겠다 이제. 어? 12번째입니다. who was late for the meeting yesterday? 단수 취급 제발 좀 하면 안 될까요? 어? 니가 he, she로 보이면 안 될까요? 어? he were냐? 웃죠. 여기서 웃죠. 선생님 지금 속 천불 납니다. 어? 아, 똑같은 얘기 몇 번 해야 되나. 왜 그런 거 있잖아. 니들, 만약에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어? 계속 똑같은 숙제를 낸다, 진짜. 어, 했는데? 또 해오라네? 그쵸? 뭐, 세 번까지는 뭐, 아, 세 번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한 두 번만 해도 애들 막, 웅성웅성거리죠. 선생님 숙제 왜 또 내? 막 이러면서. 니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 어? 계속 나한테 숙제를 내요. 나 12번째 하고 있어, 똑같은 숙제. 어, 쟤들 왜 저래, 이러니까. 나는 이제 선생님 어때? 선생님 되게 착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숙제를 몇 번까지 해주겠다고? 8번까지 해준다 그랬어. 어? 근데 이제 12번째 시키고 있잖아. 어? 이제 좀 그만할 때 안 됐을까? 어? 알겠습니다. 누가 났어? 네가 났잖아. 됐습니까? Who was late for the meeting?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뭐 간단한 거네요. 좀 가볼까요? I was angry at that time. 그래서 나는 뭐 했답니까? 엄청 화낼 때죠. 그때 나 그때 엄청 화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very angry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 다음에 Ted was happy with his parents. 테드는 누구 때문에 행복했답니까? 부모님. 됐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한다. 됐습니까? be happy with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his parents란 대답 듣고 싶어요. my sisters were good at singing. My sisters,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My sisters가, 아, we가 되는 마법이군요.
환장하겠네. 나의 여자 형제들이 납니까? 내가 포함된 여럿입니까? 웃음이 나오죠. 선생님이 심각합니다. They were good at singing. 그들은 노래를 잘했다. Be good at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inging이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were interested in computer games. 그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다? 게임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computer games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The leaves were yellow and red last week. 그래서 The leaves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그것들이 언제 어땠다? 지난주에 노랗고 빨갰다. 됐습니까? 그래서 last week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very angry란 대답 듣고 싶어. 승빈 뭐라고 물을래? 오케이, 너 그때 어땠니? How were you at that time? 하면 되겠죠. 아, 이거는 원래 지민이한테 시켰어야 했는데. 넌 아까 how 한번 생각했죠. How were you at that time? 너 그때 어땠어? I was very angry. 화났어. Very angry. 어찌 어떤? 매우 화나니까.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거. Very가 주인공이야? Angry가 주인공이야? Very는 angry 꿈일 뿐이니까. 얘, 이 대답을 듣고 싶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angry. How were you? 너 어땠어, 그때? I was very angry at that time. 그 다음에, Ted was happy with his parents. 해서 his parents란 대답 듣고 싶어? Who? Okay, who was Ted happy with? 그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he 사이를 두고 he를 갖다 놓고 니 줄넘기 안 해봤구나. 어? 줄넘기 하듯이 넘어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이랬더니 대답이 대답할 때 어떻게 돼? 이거 나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대답 자리에다 갖다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얘 안 물어야 되니까 이리로 갈 거 아니야. 어? 그 다음에 후에 대한 대답 his parents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어? 이게 영어야. 어? He was를 was he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얘가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만 보면 된다고. 깔끔하게 게다가 끊어읽기 할 때 이번에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것만 궁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궁금한 것도 아니고 이게 통째로 궁금하네. 그럼 그냥 통째로 날려보내버리면 되냐. 후. 만약에 이것만 궁금하다 그러잖아 내가. 어? 그러면 이거는 요렇게 해서 뭐가 돼갖고 앞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선택해요 이거. 이거 무슨 격이야? Whose parents was Ted happy with?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누구의 부모님에게 만족감을 느끼니? Whose parents 돼서 앞으로 가야 되겠죠. 통째로만 가면 그게 쉬워. 어? 만약에 일부분만 궁금하대. 어? 이거만 궁금해.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야. How angry were you at that time? 되는 거야. 얼마나 화난 얘기 해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이것만 궁금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것만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야 되게? Whose sisters were good at singing? 소유격이잖아, 이거. 소유격이잖아. Whose잖아, Whose. 근데 이게 통째로 궁금하대? 그럼 뭐라고 물을까요? 후 이제 was 할때 됐지 그치? Who was good at singing? 누가 노래 잘했니? My sisters were good at singing. 근데 singing이 궁금하대. 그러니까 이거 뭐 하면 되겠어요? 지민이가 해보자. singing이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뭐 were they good at? 그들은 뭘 잘했었니? My sisters는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 왔다? What were your sisters good at? 너의 시스터들은 뭘 잘했니? They were good at singing. 걔들은 노래를 잘했어. 자연스럽지 않나요? What were they good at? They were good at singing. 그러니까 이 singing은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동명사란 말이죠. 명사잖아, 명사. What에 대한 대답이 명사란 얘기야.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스, 컴퓨터 게임스란 대답 듣고 싶어. 승빈아 뭐라고 물을래? What were they interested in? They were interested in computer games. 오늘 타자가 조금 잘 될라 그러네. 오래간 100만 년 만에. 오케이, 그 다음에 The leaves were yellow and red last week. 해서 last week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뭐라고 부를래? 네. When? 비동사만 앞으로 간다면 하면 된다. When were they yellow and red? 그것들 언제 노랗고 빨갰니? They로 바꿔서 they were로 돌아가죠. They were red and yellow, yellow and red last week. 지난주에는 노랗고 빨갛는데 지금 다 떨어졌고 없네.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요리사가 이탈리아에서 매우 유명했었다. The cook was very famous in Italy.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Italy라는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게 자 이 정도로 묻고 답하게 했으면 진짜 인간적으로 이제 그냥 막 묻고 답하기는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이 묻고 답하기를 왜 자꾸 시키는지 알아요? 해보니까 애들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 추세가 시험 문제가 어떤 게 자꾸 나오냐 하면은 요즘 나오는 문제 중에서 이번에 구미중 친구들은 시험 쳐서 2학년들은 시험 쳤잖아요. 100점인 거 몰랐냐? 어? 다 100점. 니도 돼야지. 자신 없습니까? 보자 뭐냐고. 네, 여기 이거 뭐 여러분도 자, 봐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요즘 시험 이번 시험 문제야. 이번 2학년 시험 문제인데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이거 it 이거 밑줄 친 it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는데 이게 선생님 맨날 묻는 거 아니야 수업할 때? it이 뭐 하는 거냐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여러분도 봐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여기에 to capture와 다른 걸 고르라고 했거든요. 이거 캡처가 잡다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넷중 뭐 하는 거 그거죠. 맨날 하는 거. 그렇습니까? 투 부정사, 투 두. 용법이 뭐냐? 이 친구 맞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 중에서 또 내가 맨날 하는 거. 자, 이거 뭐냐면 이거 때문에 내가 Why did Lucy's family decide to stay indoors this day afternoon, in the afternoon? 그러니까 루시의 가족이 왜 뭐야 뭐 오후에는 집에 있기로 했냐? 왜 있기로 했냐? 이거 물어봤지. 어? 묻고 이 안에 답이 있는 묻고 답하고 해. 묻고 답하고. 어? 뭐 그런 것들 뭐 내가 맨날 하는 것들 다 또 신기한 게 내가 문제풀이 했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 이번에 운이 좋았나 봐.
오케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개들을 무서워했었대요. 그래서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og. 외워야 될 수고 be afraid of. 뭐뭐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네?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됐습니까? 뭐뭐를 두려워하다? be afraid of. 오케이. 그러면 children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누가 그 개를 무서워했니? 그 다음에 어제는 흥미진진한 날이었다. So it was an exciting day yesterday. 그래서 뭐 할까요? 이거 하려니까 좀 어렵겠네요. 그 다음에 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나무 위에 있었다. 누가 많은 새들이 어디에 나무 위에? 그래서 many beautiful birds were on the tree. 그렇습니까? 그래서 many beautiful birds라는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요리사가 이탈리아에서 매우 유명했었다 해서 이탈리아에서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그 요리사는 어디에서 유명했니?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re was the cook? Very famous. 되겠죠. Where was the cook? Very famous. He was, she was very famous in Italy. 이탈리아에서 매우 유명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개를 무서워했다.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og. 에서 children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o was afraid of the dog 하면 되겠죠. who was afraid of 드디어 했네. 오, 됐습니까? 자, 이 순간을 잘 기억하세요. 됐습니까? Okay, who was afraid of the dog? 누가 개를 무서워했니? 개들이 무서워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물어보고 싶었냐 하면 an exciting day란 말이 궁금했었는데 여러분들 조금 뭐 how was it yesterday 라고 물으면 되겠죠. 어제 어땠니? how was it yesterday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나무 위에 있었던데 많은 아름다운 새들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나무 위에 뭐가 있었냐 물으면 되겠죠. 누가 있었니 보다는. 그쵸. 그래서 뭐 오케이. 많은 남은 아름다운 새들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무엇이 나무 위에 있었니가 어울려. 누가 있었니가 어울려. 무엇이 나무 위에 있었니 그랬더니 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있었다가 후에요. 후가 내용상, 내용상 후가 어울려, what이 어울려. 그래서 what were on the tree. 자, 그럼 이제 셀프로 딱 밤 다섯 대씩 때리세요. 빨리. 나도 맞아야 되겠다 이제. 빨리 때려, 빨리 셀프로 다섯 대씩. 아, 아파 죽겠네. 어? 아까 박수 쳤으니까 이번엔 딱 봐. 어? 아니, 주어가 궁금하다며. 어? 그럼 후라고 치자 그래. 그럼 후 뭐냐? 아, 제발 주어가 궁금하면 let be 게임. 어? 뭐가 있었니? What was on the tree? 주어가 궁금하다고요. 어순이 안 바뀌는 대신에 좀 제발 he, she, it 취급해 주세요. 말하고 딸겠다 진짜. 애국가 불러야 되겠다 진짜. 어? 진짜, 어? 의문사가 주어일 때,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걸, 바르고 딸토록 하겠다, 진짜. 똥강아지들아. 웃음이 나오지, 응? 웃음이 나오죠, 지금은. 2학년 돼가지고 시험 쳐봐라, 그래. 웃음이 계속 나오는지. 그때도 웃으려면, 어? 제발 좀.
자, 그 영화는 지루했어요. 그래서 the movie was boring이야, bored야. 그렇죠, boring이죠. 영화가 어떤 감정 상태가 된 거야?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든 거야? 그래서 ing형이죠. The movie was boring. 그래서 bor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너무 뻔하지 않나?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작년에 초딩들이었다. 니들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작년에 초딩들이었다.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일한 대답 듣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영화가 뭐라고 물었더니 그 영화가 지루했대요. 그쵸? 그럼 뭐라고 물었겠다?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그 영화 어땠어? 그랬더니 the movie was, it was boring. 지루했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 그 애들 초딩들이었어. 그러면 the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일단 요거는 제대로 하나 보자. 일단 뭐라고 묻기 시작한다? Who was 뭐 뒷부분 될려나? Who was who was elementary school student? 아, S 뺀다. 그럼 S만 빼면 되냐? S만 빼면 돼? 이렇게 돼요. 요건 좀, 뭐, 알겠습니다. S 빼는 것까지 좋았어. 한 걸음 더 봐야지. Who w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누가 초딩이었어? 됐습니까? 자, 얘랑, 얘, 여기 S 없는 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수의 위치라고 한다고. 그 놈의 수의 위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법을 이렇게 묻고 답하기까지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잘 없습니다. 내가 좀 이상한 거죠. 그만큼 공들여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드디어 이제 아휴 좀 긴 시간 지났다. 문제 풀이하는 설명 들어갑니다. 자, 비동사 과거형에다가 부정문 부정문인데 뭐 집어넣는 방법하고 나 집어넣는 방법하고 묻는 법인데요. 우리는 포커스 21을 하면서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면서 묻고 답하는 거 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뭐는 연습했고 얘는 확실하게 연습했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는 뭐 만들 줄 아니? wasn't 하고 weren't. not 들어갈 위치는 was와 were의 뒷부분이죠. 왜냐하면 wasn't 하고 weren't라는 축약형을 만들려면 not이 들어갈 위치는 거기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 얘기 나옵니다. I wasn't tired then. 난 그때 피곤하지 않았어. Were you tired then? 너 그때 피곤했니? 너 그때 피곤했니? 너 그때 피곤했니? 가 뭐라고요? 너 그때 피곤했니? 너 그때 피곤했니? 어땠니? 말고요. 너 그때 피곤했니? 아, 힘들어 죽겠다. 대답하는 놈 없으니까. Were you tired then? 그랬더니 No, I wasn't tired then. Are you 하듯이 Were you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Were you tired then? No, I wasn't tired then. 오케이. They weren't late for school. 그들은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다. 그럼 그들은 학교에 지각했니? 그들은 학교에 지각했니? 그렇죠. Were they late for school? 안 되겠죠. Were they late for school? No, they weren't late for school. 지각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 만약에 뜨고 was he angry yesterday? Yes, he was angry yesterday. No, he wasn't angry yesterday. Were you in Korea last year? 너 작년에 한국에 있었니? Yes, I was. In Korea last year. No, I wasn't in Korea last year. 그래서 뭐 여기에 현 지금 이제 다 현재 시제인데요. 과거 시제 부정문으로 바꿨어라고 돼 있네요. 뭐 be ready for는 알 거고요. be happy with 또 나오네. be happy with 또 나오네. 뭐뭐를 자랑스러워, 뭐를 자랑 자랑스러워하다가 뭐죠? be proud of 그렇습니까? Okay. Alex and Olivia are middle school students. 여기에 s 왜 붙여야 되는지 볼게요. 수전 2 하면 왜 안 되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유엔아이 안만 길어봤자 뭔지 이제 할 때 됐지. 이제 좀 더운 것 같은데? 진작 말하지. 그 다음에 이 대어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대어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니까 그 다음에 브라운 씨는 가수가 아니었어요. 브라운 씨는 미스터 브라운 하면 되는 건 알죠? 너 어제 아팠니? 아니 안 아팠어. 뭐 아프니 뭔지는 뭐 내가 초딩도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규칙 번호.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자 초딩들한테 이거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초딩들한테 뭔 짓을 하고 있냐. 이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니들 해야 될 거 이제 미리 애들 뭐 코로나 있겠다. 애들 하도 이즈히 해야 되는지 더즈히 해야 되는지 하도 몰라가지고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문장은 몇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뭐 있는 경우랑 비동사가 있는 경우랑 그 다음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 걔들한테는 하다시가 들어있어서 뭐 들어있냐 뭐 들어있냐 두 들어있냐 더즈 들어있냐 따져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시 양념시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이거 조동사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다시에 양념 뿌려갖고 뜻을 좀 바꾸잖아. 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 했죠? 그렇죠? 이제 예 하는 거죠. 근데 애들한테는 아직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 안 해줬어? 디드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얘기 안 해줬어. 지금부터 우리는 예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규칙 변화야. 규칙 변화니까 뭐? ed나 또는 이미 끝에 e가 있는 경우에 d를 붙이는 거에 대한 얘기죠. 그렇습니까? visit, visited, study, studied. 됐습니까? 뭐 여기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뭐 study 나온 김에 study의 과거형은 뭐였더라? 그렇죠? 됐습니까? stay의 과거형은 뭐였더라? 벌써 배웠던 거하고 뭐 비슷한 규칙이네. 됐습니까? 그때는 s 붙일 때 does가 들어갈 때 규칙이었죠. does가 들어갈 때 he stays, she studies 하고 똑같은 규칙에 대한 얘기가 밑에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규칙 변화니까 ed나 d가 붙는 거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하다시 속에는 모든 일반 동사 속에는 원래는 원래 형태일 땐 do가 들어있고 3인칭 단수 현재 1대는 does가 들어가는데 이거 does가 어떨 경우에 es고 어떨 때 그냥 s다 어떨 때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하고 이런 것도 다 했었죠. 그쵸? 그런 것도 했었고 이번에는 뭐 ed나 d를 붙이는 경우에 did가 들어가게 돼서 did가 숨어있게 돼서 ed나 d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일단 대부분은 ed 붙인다. want, wanted, visited, started, started.
근데 이로 끈다면 당연히 이를 한 번 더 쓸 필요가 없겠다. Like, liked, leave, lived, move, moved. 그 다음에 이제 Y 시리즈 두 개 나왔죠. 그냥 Y는 그렇죠. 모음이 뭐뭐뭐가 모음이었더라. A, E, I, O, U. 아, A, E, O, U라고 했죠. A, E, I, O, U 뒤에 Y가 오는 경우. Play, played, enjoy, enjoyed, stay, stayed.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자음 플러스 Y일 때 A, E, I, O, U 말고 Y 앞에 있을 때는 study, studied, try, tried, cry, cried 이런 것도 있다. 그냥 이제 단모 단자 애가 생기기에 좀 썰렁해 됐습니까? 그런 경우에 한 번 더 쓴다. stop, stopped, plan, planned, drop, dropped. 근데 얘들은 여러분도 어디서 만나본 적 있냐? 내가 해놓은 94개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규칙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 여러분들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넣어놨던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포커스 23, 24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다 했던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사클 게임 한 번 길어봤자 이신데 드디어 무슨 시제기 때문에 과거 시제기 때문에 S 붙이는지 많은지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started at 4 됐습니까? 그래서 at 4란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준비됐죠? 됐습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지민이한테 시킬 거니까. At 4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을래 지민아? 왜? When? Did when did the soccer game start? 그렇죠. When did the soccer game start? 됐습니까? 그 축구 시합 언제 시작됐었니? When did the soccer game start? It started at 4. 4시에 시작됐어. 그러면 이번에는 the soccer game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did it start at 4? What did it start at 4? 뭐가 튀어나오면 넘어가야 되지 않던가요? 뭐를 타넘고 가지 않던가요? 오케이. 이게 궁금하다면 문장에 뭐가 궁금하대? 아. 주어가 궁금하대죠. 어순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냐? What started at 4. S 써야죠, 근데. 3인칭 단어 써야 되니까. 그쵸? 드디어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What started at 4? 뭐가 4시에 시작됐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m dropped 겠네요. Sam dropped the plate. Sam이 뭐 했답니까? 떨어뜨렸대죠. 접시를, 쌤이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더 플레이트란 대답 듣고 싶으면 순빈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does Sam drop? 저 이 안에 뭐 들어있었으니까 Hey, 너하고 되게 비슷한 초딩생이 한 명 있어. 걔도 너랑 똑같은 이유로 난 걱정돼. 그러니까 뭔 질문을 했을 때 한 번에 못 맞춰요. 그래, 내가 너한테 전에 시험 칠 때 제발 너한테 뭘 하라고 했는데 그걸 별 소용이 없어. 왜냐면 똑같 그냥 귀찮거든. 귀찮고 빨리 치고 끝내고 싶고 뭐 어쩌라고 뭐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접시 떨어뜨렸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o dropped the plate? 주어가 궁금하니까 어순이 안 바뀌겠죠. Did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오케이. At that time이 무슨 뜻이죠?
그럼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My parents watched a movie yesterday.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무비 미리 물어봐 놓자. 어 무비란 대답 듣고 싶어. 그 다음에 투 버스턴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대답 듣고 싶어는 내가 그냥 홍광팬으로 오늘 해야 되겠다. 투 보스턴 대답 듣고 싶고, 어 무비란 대답 듣고 싶고, 포더 테스트란 대답 듣고 싶고, 그 다음에 3번은 영화고 에밀리 to her birthday party 라는 대답 듣고 싶고, 그 다음에 me 라는 대답 듣고 싶고, 됐습니까? 네, 그녀가 그녀의 성적에 대해서,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신경 써야 될 게 뭐야? 기준이 된 동사를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 게 궁금한지만 보세요. 됐습니까? 기준이 된 동사를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 게 궁금한지. 그리고 해석이 된다면, 선생님이 밑주신 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자동으로 알걸요?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성적에 대해서 걱정했다. 그레이드가 아까 전에 in the seventh grade는 뭐였더라? in the seventh grade 7학년에였는데 여기의 그레이드는 성적이죠. 그녀 어제 삼촌한테 전화를 했다. 그들은 그때 시골에 살았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수영을 즐겼다. 나는 지난 주말에 친구와 체스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궁금하냐? Her grade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his uncle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in the country가 궁금하고, 스위밍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마이 프렌드가 궁금합니다. 됐습니까? 그는 어제 학교에 걸어갔다. 교학이가 많이 울었다. 자, 규칙 나왔으니까 당연히 다음은 뭐예요? 불규칙이죠? 혹시 이 중에 모르는 거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뭐 여러분들 걱정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별표 학습법을 하는데 좀 다른 점은, 별표 학습법이 뭔지는 알죠? 전에 동영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줬으니까. 네, 별표 한 것들만 골라서 공책에 적어오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을 때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 적어 와야 되겠는데 어쩔 수가 없네. 그러면 미리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든지. 언젠가 들킬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적으면 됩니다. 한 번만. 선생님 많이 적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단 제발 소리 내서 읽으세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자고? 월요일에 할 게 너무 많아서 책임이 있잖아요. 됐죠? 왜 이렇게 딜을 하십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두, 우리는 3단 변신 했습니다. 그럼 3단 변신으로 일단 가볼까요? 두, 두 did done, go, go, went gone 그렇게 하지만 go도 얘기해 주세요. go, went gone. 그 다음, 모르고 있네요. 저 make, made, made. 그 다음 have, had, had. 그 다음에 get, got, gotten 또는 get, got, got. 그 다음에 see, so, seen. 에잇, eaten. 그 다음 come, came, come. 그 다음 계속해서 by boat, boat. 자, by boat, boat 옆에 선생님이 뭘 쓸 거냐 하면은, 뭘 쓸 것 같아요? by boat, boat 옆에다가는. 여기다 어디다 쓰겠어? bring 쓰겠죠, 그쵸?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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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 뭐야, bring down, bring, wrote, wrote. bring, brought, brought. 같지 않잖아요. R이 있고 없고잖아요. buy, bought, bought, bring, brought, brou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give, give, gave, given,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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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여기 모르는 meet, met, met, meet, met, met, meet, met, met.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천지 빛깔이네. sit, sat, sat. 그 다음 feel, felt, felt. sing, sang, song. 그 다음에 think, thought, thought. 옆에다가는 그거 쓰겠죠. 못 쓸 것 같아요. think, thought, thought 옆에는 그거 쓰지 않을까요? teach, teach. 그 다음 뭐야? 그건 줄 알았어요. teach, taught. 토트로 teach, taught, taught. 이거는 시험 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해보니까 think, thought, thought, teach, taught, taught. 다시 30문제씩 쳐야 될 것 같네요. 이거 학교에서도 이제 했잖아. 어? 그렇죠. 몇 개 정도 선생님이 주던가요? 100? 백 몇 개?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 new noun. 그 다음에 catch caught caught teach taught taught. 이 t만 바꾸면 되겠네. 그쵸? 이러면 teach taught taught 되죠. 됐습니까? catch caught caught. 이거 되게 못 쓰더라 애들이. au가 o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코트 코트 GH가 소리 안 나는데요. 카우 그그트 아니고요.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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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그 다음에 어 나오네. 티치 토트 토트. 티치 토트 토트도 AU가 O 되고 GH가 소리 안 나는 건 똑같네요. 그 다음에 드링크 드링크 드랭크 드렁크. 그 다음에 hear heard heard. 오, 얘 발음 이상하게 하는 애들 많은데 hear, do 이런데 여러분들 heard라고 잘하네요. hear, heard, heard. 그 다음에 begin, began, begun. 그 다음
sleep, slept, slept, feel, felt, felt. 뭔가 비슷하네요. keep, kept, kept. 비슷하네요. sleep, slept, slept, keep, kept, kept, feel, felt, felt. 그 다음에 write, wrote, written. written. written by. written by. 누구누구에게 쓰여진? written by. 푸푸푸카카카 read는 조심해야 될게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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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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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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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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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mother made cookies for me 엄마가 나를 위해서 쿠키를 만들어 주셨고요 Tom put the key on the table 이게 몇 번째 푸시야 뭐 보고 와라 첫 번째였으면 현재 시제니까 does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긴 did가 들어가서 put put put의 두 번째 푸를 쓴 거다 그래서 on the table 이란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for m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 the tabl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뭐라고 부를래? Where did Tom put the key? 빠져나오면 없어집니까? 네,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데 첫 번째 녀석으로 되돌아가는데 푸시죠. Where did Tom put the key? He put it on the table. 탁자 위에. 그 다음에 승빈아 for m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그럴래? Who did your mom이라고 할게. Mom 그 다음 뭐? Make cookies. 내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하고 이거 목적어란 목적어 명사네 그럼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네 이것만 궁금하면 who did your mom make cookies for 이랬겠지 누구를 위해서 어머니께서 너의 어머니께서 쿠키를 만드는지 who 얘가 who라니까 who. for가 남아있어야 되겠네. 나 근데 for me를 하라니까?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 이거? Why did your mom make cookies? 왜 만드셨니? 날 위해. 나 이거 분명히 가르쳐 줬어. 내가 이걸 왜 가르쳐 주냐면 내가 앞에서 물어봤는 것 중에 비슷한 게 있었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ake call, back call.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고요. 요즘 이름은 안 되는데 그렇지. 콜드의 여러 가지 뜻과 여기서의 뜻 알겠지 설마. 그다음에 요 대답 듣고 싶고요. 근데 과거형으로 바꿔서 질문 대답 해봐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답 듣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더 배드 뉴스 듣고 싶고요 더 포테이토고요 그 다음에 our science teacher고요 그 다음에 my sister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6번의 My Sister.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벤이 어디 다쳤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생각했다. 나는 유명한 패션 모델을 불렀다. 그녀가 지난주에 멕시코 유명을 불렀다. 여기서는 힘셀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멕시칸만 한번 물어볼까?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